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친구란 두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서로의 영혼을 나누어 가졌으니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까지 친구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없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간직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친구 관계를 끝내고 내 영혼을 돌려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라는 이름을 팔아서 헛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만 친구 관계를 끝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징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즐겁자고 만나놓고 마음에 상처 입고 돌아서야 하는 관계로부터 헤어나오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친구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징후들. 첫 번째, 만나면 다툰다. 뭐 아이 때야 싸우면서 큰다지만 어른이 되고 더구나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이르러서도 늘 만나면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번 만날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는 낯으로 나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소한 일들을 갖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며 다투기 시작하죠. 정치면 정치, 종교면 종교, 자녀 교육 문제, 부부관계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하나 의견 일치를 보는 일이 없으니 너 잘났네 나 잘났네부터 시작해서 지난 얘기 또 들춰가며 목에 핏대 세우고 언쟁을 벌입니다. 싸움의 결론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싸움의 주제 자체가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만나면 싸웁니다. 만나면 다투시는 분들, 싸움을 멈추던지 관계를 끊던지 양자택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친구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징후들. 두 번째, 일방적이다. 한결같이 한쪽이 먼저 연락을 해 안부를 묻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어딜 가자, 뭘 보자, 거기 가면 그것이 맛있다더라 하면서 뭘 먹자. 한쪽이 제안하면 상대방은 시큰둥 마지못해 따라오는 척하고 또 뭘 먹어도 돈은 늘 한쪽이 계산하고 이런저런 기념일을 챙겨 선물하는 것도 한쪽만 하는 친구 사이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기적인 독주도 있죠. 평상시엔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연락이 닿았더라도 만남을 거절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만나자고 합니다. 만나는 장소도 자기 편한 곳으로 하고 여럿이 같이 먹는 음식을 시키는데도 자기 취향과 입맛으로 고릅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꺼려하는 내색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도 하고요.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부부 사이에도 일방적이면 행복하지 않는 법인데 친구 관계에서 일방적이면 행복할 리 만무합니다. 행복하지도 않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만 친구 관계를 끝내야 하는 징후들. 세 번째,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 아니, 친구면 친구지. 그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옷 입은 것에서부터 머리 모양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병원 다니며 치료받는 것,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까지 사사건건 상대방이 하는 것은 모두 틀렸고 자기 생각과 방법만이 옳다며 주장을 넘어 아주 가르치려 들고 강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하고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알았어? 자기 의견을 그냥 얘기하는 거라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을 넘어 상대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옳으니 꼭 따라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더니 문제입니다. 아니 뭐 우리가 자기 로봇도 아니고 아바타도 아닌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과 우월감을 갖게 되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제 그만 친구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징후들. 네 번째, 사람을 깎아내린다. 아, 이 자식이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네 이거. 하찮게 대하네 이거.
친구 만나면서 이런 기분 든적 있으십니까? 친구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니 드는 기분일 겁니다. 사사건건 지적질에 말 끊기는 예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농담인 듯 아닌 듯 야릇한 말로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고 잘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친구를 제물로 삼는 것인데 남의 자존감을 씹어먹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짓입니다. 비꼬거나 냉소적으로 말해 사람 속 뒤집어 놓고 치고 빠지기도 아주 능합니다. 야야야 농담이야 농담 야야야야 제 표정 봐라 저 아이고 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웃자고 말했는데 왜 화를 내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상대를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자기가 한 몹쓸 언행은 슬며시 빠져나갑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습관인 사람은 늘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만 친구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징후들 다섯 번째, 시기심을 드러낸다.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도 늘 비교하고 이기려 듭니다. 쓸데없는 경쟁심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죠. 친구와의 경쟁은 시작부터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한 것인데 뭐 혼자 마음속으로 경쟁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겠습니까마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질리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투와 시기심으로 하등 필요도 없는 신경전과 잡음을 내거든요. 없는 말을 만들기도 하고 뒷담화를 치기도 하고 쓸데없이 경쟁심을 드러내 모임의 분위기를 망쳐놓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친구하고는 그냥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삭막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 형제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역할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친구도 아니면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상처 주고 자존감 갉아먹고 통제하려 들고 이용하려 든다면 이제 그만 그 관계를 끊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인간관계도 버릴 때 제대로 타이밍 맞춰서 버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친구라는 이름의 관계에 얽매여 상처받으며 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서 가볍고 상큼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